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랜만에 신작이 나왔네요. 젠페데스의 신작 붐스터 마크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 반응과 증가된 헤드룸으로 붐스터 마크2는 버퍼 및 부스터의 품질 표준을 재정의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다양한 칩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 및 비교를 통해 젠페달스의 개발자는 다양한 기능에 걸쳐 수월한 충실도와 화려함을 제공하는 하이파이 등급 범브라운 OPA21320 칩을 선택했습니다. 붐스터 마크2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해 볼륨을 조절하거나 미세 조정된 3개의 보이싱 옵션을 두어 뮤지션들이 기대하는 모든 필수 기능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부스트 페달로 완성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젠페달스의 신작이고요. 네. 역시나 젠페달스다운 이 유니크한 디자인을 자랑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이 보이싱 옵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위주로 사운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부스트 레벨을 조절합니다. 보이싱 토글, 하이어 텐션, 플랜지 레스폰스, 미드레인지 부스트 세 가지 보이싱을 선택합니다. 익스프레션 인풋,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여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내부 딥스위치를 통해 바이패스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버퍼 바이패스로 사용을 할 경우에 네. 이 훌륭한 버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오늘은 할게요.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으로 지금 이 부스터가 네. 굉장히 이 확 이제 올라가는 네. 이 힘이 있는 페달이어서 기본 요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네네. 화면에 보이시는 만큼 일단 요걸로 클린톤에서 이제 토글만 바꿔가면서 느낌이 어떤지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랑 이제, 네. 이제 물렸을 때 어떤 식으로 부스팅 되는지 그리고 네. 마샬의 크랭크 마샬 게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부스터가 되는지를 좀 들어보면서 좋습니다. 한번 일단은 팬더고요. 네. 좋습니다. 토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게요. 네. 미세하게 배음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이 위에 하이에서 딱 걸리는 딱 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좀 추가된 느낌이 나요. 좋습니다. 다음은 중단으로 네. 요거는 이제 믿을 때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아까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좀 올라가는 느낌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단 어우 이게 이제 가장 세게 올라가네요. 지금 뭐 거의 파형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중앙으로 두고 네, 일단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시계즈 사운드였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진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15년 된 것 같아요. 부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페달들 같은 경우에 보통 목적이 뭐였냐면 솔로 할 때 소리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오리지널 시그널을 해치지 않으면서 볼륨만 높여주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부스터들은 좀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진 게 저는 이제 프리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스터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 사용을 할 때 뭐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곡에서 그냥 켜놓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버드라이브랑 물렸을 때 이 사운드 자체가 진짜 앰프가 진짜 터지기 직전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스터랑 이제 요즘 그 페달을 만났을 때 그 되게 좋은 시너지를 주는 부스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 지금 버즈베어도 정말 많은 종류의 부스터가 있는데 뭐 물론 깨끗하게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자기들만의 색깔까지 넣은 그 네. 부스터들 다 있잖아요. 정말 다 소리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는 부스터 페달이 취향까지 갈릴 만큼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스터 페달이 뭐 아 나는 근데 진짜 볼륨만 올라가는 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적당한 가격 안에서 저렴하게 진짜 그 내가 볼륨만 몇 dB에 올려주는 그 기능만 하는 그런 페달을 찾으셔도 되는데 현피디님 말씀처럼 물론 수많은 프리앰프 개념을 가진 뭐 페달도 있고 뭐 드라이브 페달을 뭐 프리 개념으로 그렇죠? 쓸 수도 있고 정말 선택지가 많은데 좋은 부스터를 앞쪽에 프리단에 뒀을 때 그 뒤에서 이제 드라이브 페달이 받아주면은 그 에너지가 엄청나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샬로 바꿔서 들어볼게요. 마샬 게인이고요. 좋습니다. 역시나 위에서부터 엄청 굵어졌죠. 자 마지막 기대되네요. 맞을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뭐 국도 타다 보면 요즘도 간간히 보입니다. 네. 그 물론 요즘은 이제 마트가도 팔기도 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봉지를 들고 뻥튀기를 팔았습니다. 그 신 네. 동그란 원판의 네. 뻥튀. 근데 그걸 씹으면 큰 부피에 비해 바그작 그죠. 바스작하고 이제 바스작? 바스락하고 안이 텅 비어서 이렇게 딱 부서지잖아요. 네. 이제 그 맛으로 먹는데 이게 단수가 올라갈수록 그 쌀 과자 안의 밀도가 엄청 나아지는 거죠. 그 빈 공간이 없어지고 맞아요. 그 이게 점점 쿠키로 변해가요. 제가 굳이 표현하면 그 쌀 과자가 쿠키로 변해가는 느낌이에요. 단순하게 이게 미들이 올라가서 찬다기보다는 빈 곳을 이렇게 채우는 듯한 느낌. 예, 입자감이 확실히 굵어지고 그리고 약간 요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굵어진다는 표현을 약간 좀 정정한다면 진짜로 이 소리가 요런 피크 하나라고 요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상상을 해보세요.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게 많아져서 나는 걸 보고 우리가 입자가 넓어졌다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뭐냐면 얘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크기 자체가 빈틈없이 크기 자체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우리가 프리를 밟았을 때 와 배음이 확 넓어지네요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배음이 넓어졌다고 똑같이 표현을 해도 몸으로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R 자체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R 자체가 커져서 앤트맨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빈 공간을 다른 가루들이 채워준다기보다는 얘는 R이 커지는 그런 입자가 굵어 우리가 커진다 굵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젠페달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느껴왔던 것 빈티지를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한다. 맞아요.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오늘도 강하게 들었던 것 같고 어차피 다 들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들어보죠. 네. 깁슨이랑 연결했을 때 어떤 소리였지?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이 뭐랄까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을 정말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만나봤던 부스터는 좀 더 다른 느낌을 준 멋진 페달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젠페달스의 붐스터 마크 2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렸습니다. 정말 세련된 빈티지 카, 빈티지 자동차 이렇게 드릴게요. 그 물론 빈티지 자동차들이 잘 관리되고 뭐 이런 차를 국내에서 좀 보기 힘들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시대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정비하고 그 차의 히스토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차를 정비해서 지금까지 탈 수가 있어요. 물론 국내는 어렵죠. 왜냐하면 국내는 오히려 그 차가 한국에서 돌아다닌 적이 없었고 뒤늦게 그 오래된 차를 수입해서 여기서 고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뭐 포드에서 이제 머스탱 그 옛날 빈티지 머스카 있잖아요. 뭐 진짜 옛날 거. 그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타볼래? 해서 그냥 지금 꺼내놓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포드사에서 뭐 정비를 다 잘 맞춰서 부품도 아 이게 너무 낡아서 안 되겠네. 그래서 요즘 걸로 바꿔놓자. 그래서 외관과 그 모든 감성들은 옛날 차 그대로지만 엔진 예를 들면 요즘 엔진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도 요즘 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순정은 아닌데 순정인 그러니까 왜 순정이냐 포드사에서 포드를 재정비한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빈티지 감성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부족할 때 2% 부족할 때는 젠페달스의 붐스터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씨 말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JCM800이라는 빈티지 성향의 앰프 자체가 이 붐스터를 만나면서 모던 빈티지로 변화했다. 모던 빈티지라는 게 이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모던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총씨 말대로 굉장히 빈티지한 매력은 살리면서도 빈티지의 불편함들을 깔끔하게 해소시킨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멋진 부스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8.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젠페달스에서 또 신작이 새로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젠페달스의 신작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